반갑습니다. 저는 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있는 김철홍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장신대 입학을 환영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서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말씀드리면, 신약 성서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기독교 신앙의 정경,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인 신약 성서를 역사적 문서로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책이죠. 근데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27권의 책들은 각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보존되었는데, 뭐, 바울이 처음부터 갈라디아서를 쓸때이 책은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갈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펜을 잡고 쓴건 아니겠죠.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랍비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정경을 39권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회의 없이도 세월이 흐르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27권의 책이 신앙의 책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정경을 스스로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을까요? 첫 번째, 사도적 근원, 즉 저자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글들이 우선적으로 잘 수집되어서 정경이 됐고요. 두 번째, 서신의 경우에 수신 혹은 발신교회의 중요성을 따라서 중요한, 그 당시에 중요한 교회가 받는 그런 편지일 경우에는 더잘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보존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의 규칙과의 일치성, 신앙과 내용이 잘 부합하는 그런 글들이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정경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역사적 문서로 그렇게 연구한다 그랬죠. 역사적 문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언어로 기록되었고, 특정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또 헬라어 문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그것을 잘 신약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헬라어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헬라어만 잘 안다고 해서 신약성경을 다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헬라어를 모르면 또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탄절이 되면은 뭐 교회에서 연극도 많이 하고 동방박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동방박사는 그의 별, 메시아의 별이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보고 따라왔느냐. 그게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말할 때 그의 별이라는 말을 했는데, 메시아의 별, 메시아를 당시에 이제 별이라는 것으로 상징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러한 흐름이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 우리가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유래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나갈 때그 모압의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게 했는데 그 발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말았죠. 그때 발람이 한 예언 중에 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별이라고 하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로 된이 민수기 주석이라고 할까요? 탈굼이라고 하는 유대교 문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A king shall arise out of Jacob and be anointed the Messiah out of Israel.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아예 여기 등장하지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일어나서인데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이제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시대에는 그 당시 고대 유대교에서는 아마도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이 별을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해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해 문서라 그래요,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해서 큰왕 공동체의 그 도서관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남아있는 그 문서 중에 특별히 전쟁 문서, 워 스크롤이라는 그 문서에 보면은 이 민수기 24장 17절 이하가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메시아에 관한 구절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마도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그 별을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마도 그래서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바빌론에서 온것 같은데 바빌론의 이제 그 천문학자들로 추측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민수기 내용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밤에 별을 볼 때, 아, 이 어떤 별이 나타나는데, 아, 이것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쫓아왔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구절들도 왜 예수가 자기 자신을 별로 이렇게 별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전부 다 이러한 구약의 또 유대교 전승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신약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유대교 전승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를 하고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또 다른 예인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서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등교사가 뭐냐? 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냐? 이거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할 때 초등교사니까 초등학교 선생이다, 율법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초등교사, 이 헬라어로는 파에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어떤 중요한 배경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특별히 상류층 귀족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원래 그 교육권을 갖고 있고 모든 걸다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상류층이면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파에다구모스라는 그러한 노예를 한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서 누구를 선정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노예 시장에서 사올 수도 있는데 그 노예를 사올 때 이제 아이의 선생이 될수 있는 다시 말해서 뭐 헬라어도 문법에 맞게 잘 말하고 덧셈 뺄셈 정도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예의 범절도 알고 있는 그러한 노예를 사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부터 이 노예가 너의 파에다고고스야, 초등교사야. 이 아버지 대신 너를 가르칠 텐데 너는 이 노예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에다고고스가 어린아이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이가 성장하면, 그죠?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면은 이 어린아이와 이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파에다고고스의 관계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유효기간이. 성인이 되길 때까지만 유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게 아니고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또 율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파에다고고스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그런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르면은 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려면 유대교 배경도 또 구약 성경 배경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헬라 문화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해석의 기본적 원칙인데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그 텍스트의 원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뜻이란 뭐냐면 그 글을 쓴 저자가 원래 그 글을 쓸때 커뮤니케이트 알리고자 한그 뜻, 의도한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hat did it mean? 뭐 2000 years ago to the original reader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날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두 단계로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건데요. 이 적용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신약학의 과제는 아니고 신약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주로 1번, 그 당시에 이 텍스트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거냐.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신약학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뭐그 당시에 이것이 무슨 뜻이었냐. 두 번째로, What does it mean to us today?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 텍스트는 무슨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설명하는 게 설교죠, 설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설교할 때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질문에 또 정확한 대답을 잘 하려면, 오늘날의 현대사회, 그죠?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문제들, 현대인들의 고민,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등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또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신약학에서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학교의 뭐 기독교와 문화라든가 이런 실천신학 쪽에 그런 분야에서 그런 걸또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연구 방법론인데요. 첫 번째 이제 언어학적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들어오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먼저 언어를 알아야 성경을 또 원래 원어의 음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렵긴 하지만 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뭐 그런 사전을 통해서 단어 연구를 한다는데 단어의 뜻, 용례, 수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헬라어 문법을 또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해당 그 문장의 문장 구조를 뭐 분석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명사가 있으면 이건 원래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된 거냐. 또 헬라어는 명사의 그 인칭과 수와 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동사의 시제. 헬라어는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뭐 완료 시제, 뭐 미래 시제 등등 여러 가지 시제가 있고 태, 수동태, 능동태. 그죠? 하여튼 이런 걸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문장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헬라어 사본이라 그래요. 헬라어 사본이 여러 개가 지금 한뭐 5, 6천 개가 넘게 남아 있는데 그 사본들의 내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구절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독이라 그러는데 different reading 어느 것이 오리지널 리딩이냐라는 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여러분들이 우리 2학년 때 신약 서기 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본문 비평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볼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자료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자료 비평은 원래 이 복음서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자료가 그 내용이 어떤 자료에서 유래한 거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 시간에 자료 비평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2학년에 가시면 신약 서기 방법론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뒤에 나오는 양식 비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이런 언어가 이런 분야가 있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어요. 양식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뭐 복음서 연구할 때 특별히 이거 어떤 양식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좀 비슷비슷하게 적혀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고 왜 이런 양식이 발전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 어떤 삶의 정황이 있었길래 이러한 내용들이 보존되고 또 이런 양식을 갖게 되었는지 뭐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또 편집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편집 비평은 복음서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한 번에 쫙 1장부터 마지막까지 썼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몇 단계의 편집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A라는 스토리가 왜요 위치에 있느냐 저 앞에도 있지 않고 저 뒤에가 있지도 않고 왜 요게 있느냐 또요 A라는 스토리 앞에는 왜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는 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느냐. 그 연결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 거냐라는 것을 주로 이제 관심 갖고 연구하는 분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공부할 때 편집 비평 이런 거를 좀 배우실 겁니다. 또 수사 비평. 이거는 이제 서신서 공부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고대 헬라 로마 시대에는 이 수사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수사학은 이제 연설을 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설득, 어떻게 하면은 대중을 쉽게, 빨리,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설하면은 그 설득을 강력하게 할수 있을까? 라는 거를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 수사학이라는 게그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연설학, 우리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같은 게 수사학에 해당되는 건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바울 서신 같은 서신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낭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들을 때는 마치 바울이 거기에 서서 연설을 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쓸때 헬라인들이 이제 그 주로 많이 교회 청중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헬라 수사학 기법을 좀 바울이 사용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헬라 수사학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바울 서신에 한번 적용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 그걸 이제 수사비평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그 수사비평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회과학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 같은 사회과학자들이 개발하는 어떤 이론, 이론의 어떤 모델을 좀 연구해서 그거를 성경에 적용하는,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회학에서 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 이론. 그러면 어떤 집단 속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집단 내에 어떤 다이나믹이 생기고 양쪽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사회학자들이 다 모델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갈등 이론을 공부했다고 할것 같으면,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좀 내부 갈등이 좀 있죠.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갖고 분파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면서 그런 어떤 갈등 이론을 한번 텍스트에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평소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연구했을 때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내용, 어떤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모든 학자들이 다 그런 사회과학적 비평을 쓰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 비평. 그런데 문학은 또 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문학 이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하나의 문학적 문서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현대 문학에서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문학 이론들, 어떤 모델들, 그런 거를 한번 성경에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 그래서 뭐 이것도 학자들이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혹 이런 문학 비평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비평들을 쓰는데, 그러면 제일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문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바로 역사 비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화적 배경 연구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유대교 연구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교를 세컨 템플 주다이즘,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2성전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에 대한 연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그렇죠? 신약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신약학 교수지만은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신약학 잘하고 싶으면 구약학도 여러분이 먼저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약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에 있는
시기의 역사, 유대교 역사인데요. 뭐 제2성전 유대교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마리아 여인의 한 말, 뭐 이런 거 저기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할 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원전 334년에 사마리아인들이 알렉산더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패배한 뒤에 세겜으로 도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시리아 지배 밑에 있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시리아의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바쳐버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후에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129년에 다 부셔버리고 세겜도 공격해서 109년에 세겜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심산의 성전은 다 파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계속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역사적으로 아주 긴 논쟁, 예배 장소로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은 왜 그 여자가 그런 말을 예수께 했는지 이해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제1세기 유대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제2성전기가 굉장히 기간이 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세기 전후로 한 유대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센파 등등 이런 그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문서라고 하는 에센파의 한 분파로 보이는 쿰란 공동체가 남긴 문서인데요. 이 문서들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그걸 또 연구해 보면은 예수의 말씀 또 신약성경의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 요세푸스와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1세기 인물이고 이들이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뭐 유대전쟁사, 유대고대사를 비롯해서 뭐 필로가 쓴 글도 엄청 많은데 그런 글들도 학자들은 많이 연구하고 관심 갖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약성경 외경 또 뭐 구약성경 위경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랍비 유대교 그죠? 탈무드라든가 또 미슈나라든가 하여튼 그런 랍비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많은 문서들 또 헬라 문화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 문화 배경은 그레코 로마 사회 일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철학 군사 교육 결혼 도덕 오락 그죠? 사회 조직 신분제도 뭐 도시생활 일상생활 가정생활 도시 가옥 구조 등등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신분과 해당 제도 이런 거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양 고대사의 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을 또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잘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해요. 그래서 1, 2세기 초대교회가 남긴 자료들 뭐 3, 4세기 거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신약성경 연구에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 뭐 150년 그간에 기록된 초대교회 문서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학 분야는 이제 그런 사도교부라 하는데 사도교부들의 글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신약성경에도 위경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고 합니다. 신약성서학의 이제 분야는 다양한데 복음서 연구 하는 분야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요한문서. 요한문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합쳐서 요한문서라 그러는데 요한문서 연구하는 분야. 그다음에 바울서신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겠고 공동서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약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약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건데
요 신약성경 신학을 또 가르치는 과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성과 성서학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겠냐, 학습 계획이 뭐냐. 첫 번째 성서 언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잘 숙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 과목, 기초적인 과목들은 빨리빨리 1학기 때 개론 같은 거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신약화 과목을 많이 선택하여서 수강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다른 과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선택하겠지만, 그래도 졸업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졸업생들은 졸업할 때가 되면은 역시 성서학,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학 과목을 들은 것이 제일 많이 남는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목회 현장으로 갈 때는 성경을 알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서의 각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목들도 공부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아까 말씀드린 신약 성서학 그런 과목도 좋겠죠. 그 다음에 기초 실력을 신학교에서 쌓도록 해야 되는데, 뭐 신약 성경 사전, 성서 사전, 헬라 사전, 뭐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놓으시고, 주석서, 좋은 주석을 평소에 가까이 대하고 많이 읽는 게 좋겠고요. 전문 서적들 또 영어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설교, 성경 공부 등 모든 목회 활동의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목회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